죄송하지만 방송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카시아입니다. 네, 저는 카시아 팀 소속의 어드밴스드 변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가요를 기반한 팝이랑 그리고 EDM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좀 다양한 음악들을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또 카시아의 어드밴스드 팀의 히스라고 하고요. EDM 주로 다루고 있고 EDM 중에서도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는 장르를 주로 다루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반달락이라고 하고요. 올카인드 다루는데 뭐 트렌디한 거는 그냥 다 한 번씩 건드는 다시 할까요? 좋아. 안녕하세요, DJ 중고코입니다.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장르는 메인스테이지 EDM이고 사람들께서 대중적인 캐릭터를 많이 인지해 주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좀 따왔는데요. 저희가 한국 EDM 씬의 구세주가 되고 싶다, 이런 2016년 정도부터 계속 음악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지하면서 크루 활동을 해왔습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EDM을 다룬다고 하는 그 세대들의 음악에 별로 공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더 이상 뭐 길게 고민 안 하고 바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다이어트, 장래희망 뭐냐? 모델? 아니야. 아이야? 제 100% ENFP 단점 다이어트. 우성군이야.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요. 네. 장래희망 뭐였지? 라커. 아 맞아, 라커였어. 일단 이름 변용진이고 생년월일 8984. 이거는 희성이가 용진이랑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라 가지고 확실하겠지? 코디션은 제가 샤우팅이랑 피아노 적었는데 용진이가 피아노 정말 잘 쳐요. 그런 코드웍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공연할 때 엄청 그 거대한 목소리로 샤우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얘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별명이 딱히 없었어요. 그다음에 장래희망은 락커라고 적었는데 저랑 같이 밴드 했었거든요. 밴드는 보컬이었어요. 밴드 보컬이었어요, 심지어. 다이어트를 항시 하고 있는데 자주 실패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다이어트 20년 했죠 지금? 아 맞네요.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바디 프로핏을 공략을 걸어야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실패해도 찍는 걸로. 좋아. 일단 제 이름은 변용진이고 키도 정확하게 썼네. 몸무게는 지금 이제 조금 빼고 있는 중이긴 한데 95보다는 살 조금 아래입니다. 포지션은 샤우팅하고 피아노고 다이어트가 몇 개야 이거. 다이어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얘 중학교 때 별명 변씨라서 막 변기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나 변기라 적었는데. 네, 제 별명은 변기입니다. 이번에 꼭 우승 공략 바디 프로필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85kg. 예스. 우와. 희성이의 프로필. 89년 9월 9일. 포지션 천재 프로듀서 MBTI. 제이야, 100% 제이야. 오케이. 장래희망 김장 선생님. 우성공약은 바디 프로필 해. 가자. 얘도 바디 프로필을 해서 둘이서 이제 듀오에스로 해. 어드밴스드 히스의 프로필을 저희가 써봤습니다. 포지션은 너무 잘해가지고 천재 프로듀서라고 적었습니다. 콘장님 할까? 약간 저희 팀 내에서 정신적 지주같이 잘못된 거 하고 해서 혼내고 쓴소리 하는 나태해지면은 채찍 때려주고. 별명은 오희성입니다. 오희성. 얘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얼굴이 길어서 별명이 오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희성의 성자 붙여서 오희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단점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냉철해서 무서울 때가 있죠. 훈장 선생님이 혼내는 딱 그 느낌이. 우승 공약에도 마찬가지로 바디 프로필을 적었어요. 저랑 이 친구하고 같이 항상 헬스장을 같이 다녔었는데 둘 다 열심히 해보자 말만 해도 거의 이루질 못해서. 얘네 따로따로 가면 어차피 실패할 거 아니까 둘이서 이제 헬스장 손붙잡고 가서 지지고 볶고. 이름 유희성. 네 맞고요. 생년월일 89년 9월 9일 맞습니다. 아마 용진이가 저랑 친구라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는 74. 이거 누구냐? 키는 177입니다. 진짜? 진짜야. 포지션은 훈장님. 뭐 제가 좀 혼내고 욕하고 좀 그런 캐릭터라서 아마 훈장님이라 하신 것 같은데 형들이 많은데도 훈장님이라고 써준 거 보니까 형들 많이 좀 다그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별명은 오이성이라고. 이거 분명히 저 새끼인데. 장래희망은 훈장 선생님? 와 진짜 개재미없네 진짜. 제가 되게 제 좀 주관이 세가지고 저랑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편에 우리 셋이 다 있어. 우승공약을 바디 프로필이라고 적었는데 뭐 하는 김에 식단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서하고 싶더라고 그래. 할까? 하자. 포지션 MC 장래희망 MBTI 저형 100% ENFP야. 나 좋게 아저씨니까 탈색 가자. 탈색. 이름은 박문석이고요. 생일은 87년생 그냥 연장자이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연장자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션은 MC 적었는데 마이크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많은 DJ들이 사실 반달락의 마이크워크를 듣고 따라하면서 성장한 케이스가 되게 많고 별명은 반달락이어서 저희가 반달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짜 초딩 같다. 변기랑 다르게 뭐야 사실상. 장래희망은 선생님이라고 적었는데 DJ 레슨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제가 볼 때 DJ 가르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나도 배우고 싶어. 취미는 급조했는데 어제 스타크래프트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해도 스타크래프트를 하니까 롤을 하지 차라리. 특기는 진부하지만 DJ는 정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특기에 DJ라고 쓸 수 있는 DJ가 우리나라에 몇 없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은 큰 목소리 그리고 착해요. 단점은 착해서? 착해서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이름 박문석이고요. 포지션 MC. MC가 먼저 나왔죠? DJ인데? MC DJ. MBTI 정확하네요. ENFP입니다. 100%지. 취미. 어제까지 이틀 전부터 새벽에 아재들이랑 같이 스타하고 있는 게 제 취미입니다. 장점 목소리. 제 목소리 매력이 있다고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건 뭐라고 쓴 거죠? 착함. 아, 착함. 매력이 없다는 뜻이죠. 우승공약 탈세. 이건 뭐예요? 백금발. 우승공약에서 뭔가 저에게 화려함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아니 지금 여기서 거기를 보니까 힘든 게 느껴져요. 약간 힘든 게 느껴져요. 빨리 해. 아 진짜 너네 그림 진짜 웃겨. 진짜 엄청 칙칙하고 지금. 원더보이즈를 1시간 우리 할 때 1시간 일찍 불러서. 아 걔네가 구경하면 우리도 신나잖아. 막 잘 보려고 잘 보려고 존나 오버하고 막. 저기 한번 찍어줘요. 아 아까 그래서 웃은 거구나. 배면 뭐지? 중코? 중코. 장래희망이 부산 아니었다. 우승공이야. 아 얘도 좀 화려한 걸 보고 싶어. 얘도 탈색 가자. 아 그럼 쟤랑 나랑 똑같이 탈색할게. 일단 1은 이준호고. 그리고 포지션에 제가 비즈니스를 적었는데 사람들 간에 좀 조율을 하고 또 교섭하는 능력. 그리고 별명은 DJ들이 예명이 있어가지고 별명이란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중코 노래방 뭐 그런 걸로. 장래희망은 제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제가. 밀덕 기질이 있고 밀리터리 찐따 약간 그런 이미지라. 아 요즘 보니까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제 근데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 취미 트렌드 유행하는 다이어트 진짜 음악력이 하나도 없어. 이게 DJ야? 네 카시아 친구들이 써준 중코코의 저희 프로필입니다. 이름 이준호. 키? 좀 너무 좋게 적어줬는데 키장남입니다. 생년월일은 뭐야 너무 뜬금없이 다른데요. 89년 2월 9일이고요. 포지션은 비즈니스 적었는데 이제 제가 약간 뭐 사교적인 활동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별명은 준코. 제가 옛날에 그 준코라는 술집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래희망은 부사관 적어줬는데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뜬금없는 상황에서 군인 정신으로 극복하자 약간 이런. 아 유행하는 다이어트? 할 때마다 한 3일 해보고 이게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금방 또 요요가 오고 요즘에 간헐적 단식. 단점 안 적어줬는데 제가 제 단점 잘 알고 있거든요. 유지하는 게 좀 현저히 떨어져요. 추진해놓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는 너무 많고 우승 공약은 반달락이랑 비슷하네요. 전 한 번도 염색도 해본 적도 없고 파마도 다운펌 말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탈색과 그런 화려한 어떤 저의 비주얼을 바꿔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태닝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카시아가 생각하는 중고코 프로필은 이렇게입니다. 약간 죄수들 그 들고 있는데. 저희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저희가 모르는 서로의 그런 새로운 점을 알 수 있었던. 사실 남자들은 서로한테 관심 없어요. 굳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네, 솔직히 뭐 내려가면 다 까먹을 거라서. 단톡방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 빼고 단톡방 있는 거 알지? 오히려 좋아. 마지막으로 웨스 참여하는 각오 한 명씩.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바디 프로필 찍기를 이번 우승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못해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 데리고 나온 만큼 당연히 우승해야겠죠. 우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한 씬의 기준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승 저희가 할 거라 가지고 너무 뻔해요 사실. 근데 저희의 이 우승 공약들은 재밌을 거예요. 이 우승 공약들 꼭 보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팀 하시는 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살. 저는 우승에 대한 욕심도 당연한 건데 우리끼리 맞다고 생각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것 같고 다양한 DJ 친구들 만나면서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이 기회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화이팅! 야! 야! 아 싫다! 이거 싫다! 정말 싫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